됐어. 비벼가지고 자, 네, 한번 돌려. 먼저 간장을 덜어야지. 자,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자, 미나리가 요즘에 인기예요. 그 불고기 꺼물 끓일 때도 쌈 안 싸먹고 미나리랑 먹으면 좋은거요. 미나리가 사람들이 고기를 미나리에다가 이렇게 꺼서 먹어. 맛있는데? 괜찮아. 이거 어디서 났어요? 이거 진짜 중요. 시원하네. 시원하고 좋네. 어묵이랑 같이 비벼서 그런지 간간하니 괜찮아요. 이게 없으면 싱거운데. 싱거울 수 있잖아. 응? 싱거울 수 있어. 어. 간지. 아, 이제 좀 더워요, 막. 날씨가. 아, 지금 그냥 생각하는데 이제 좀 있으면 더덥지. 어. 다들 반팔 입고 다녀. 우리 사무실에서는 추워가지고 긴팔 입어요. 인자리는 아직 괜찮아. 거기는 산속이라 추워. 드세요. 비빔밥이야? 그냥 비벼 먹어도 맛있네. 입맛 없을 때는 냉면 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한 거 사서
그렇게 해서 먹거나 라면 끓여 먹거나 이제 막. 저 라면 저번에 먹었어요? 신라면하고 내 라면 먹었어요? 응. 뭐 혼자 했어요? 해달라고 했어? 내가 했어. 어. 라면도 먹고 먹고 했어. 아 그래요? 불 먹고 싸우면 되는데. 그거 어때요? 왜? 맛있어요? 응. 어. 입맛도 없을까 먹어요? 응. 입맛 없을까. 사과도 들어갔고 배주라고 맛있네. 김치국이 닮는 거야. 시원하고 맛있는데? 오이도 넣고 배추도 넣고 그래. 와, 누가 해줬는지 아주 잘했네. 이거 이런 것도 못하지. 애들 이런 거 못하면 김치국도 못하면 안 되지. 그래? 좋아. 아예 요리 못하는 사람 많다니까. 요새 사람은 잘 못해도 그래 해야 돼. 응, 요새 사람들은 잘 못한다 하더라고. 나 많이 못 먹어. 그래요? 드셨어요? 많이 못 먹는데. 요 정도면 충분해요? 조금밖에 안 먹는데. 그래. 배가 안 좋아가지고. 아 몸이 안 좋아요? 배가 안 좋더라고. 그래서 간단히 했네. 많이 못 먹어 오늘.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먹죠 뭐. 여기까지만 씹죠. 그래요? 응. 오. 아니 찡.